좋아요, 구독!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봐야겠죠. 바로 이 현대 오토에버 현재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매수가가 13만 9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5%가 넘게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17만 5천 9백원 선을 지나가고 있네요. 네, 수익 구간 축하드리고요. 오늘 장에서는 지금 현재 테슬라발 자율주행 테마로서 현재 호재를 얻고 있기도 하고요. 또 2분기에 호실적이 전망된다는 증권사 리포트까지 나와주면서 강하게 상승 탄력 받고 있는 이 현대 오토에버 전문가님. 앞으로 어떤 전략 추가로 세워가면 좋을까요? 자, 현대오토에버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괜찮게 움직일 때 제가 자율주행차 섹터들, 자동차 부품주들 언급을 하면서 이거 상담도 했었고 이걸 언급을 했었어요. 언제였냐면 이번 주에. 그래서 차트 괜찮다, 좋다 얘기했었었는데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매수 가격이 이번 주가 아니니까. 그래도 어쨌든 저는 언급을 했는데 좋게 언급을 했습니다. 좋게 언급한 이유에서 잘 가고 있네요. 예상대로 잘 가고 있고 욕심내면 20만 원, 욕심 없어도 19만 원까지는 무난해 보입니다. 그래서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올라오면 다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매수가격하고 네, 비중은 어떻게 돼요? 58,500원에 10%입니다. 58,500원에 10%? 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차트가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차트가 무너지거나 망가진 건 아니니까 일단 버텨볼 네. 만은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져가 보시고 네. 42,600원 이 전저점 라인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금 하나 이제 여기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에도 여기서 완성이 돼야 돼요. 이중 바닥형 완성이 되면 매수가까지 근처까지 일단 오르긴 할 것 같아요. 뭐 나빠 보이진 않으니까. 조금 더 살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쯤 되면 조금 더 살까요? 근데 지금 산다고 해서 움직이지가 않고 네. 이게 모양이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싹이 나와야지만 싹이 나오고 나서부터 물을 주고 그다음에 양분을 뭐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싹이 네. 없으니까 이게 지금 씨앗이 살아있는 건가 죽어있는 건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려야 돼요. 추가 매수를 하면은 물론 지금 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뭐 예측적으로는 뭐 조만간에 뭐 늦어도 뭐 한 달 뒤에 뭐 이렇게 싹이 나오겠지 생각을 하고 물도 주고 양분을 줘도 되긴 되는데 네. 장이 좋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 90% 확률로. 그래서 지금도 추가 매수는 되긴 되는데 이런 방식을 하락장에서 하거나 박스권장 약할 때에서 하게 되면 지금 아니고 예를 들어 작년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샀는데 더 떨어지고 더 빠지고 이랬을 거예요. 작년 장에서는. 근데 올해 장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미리 해도 되기는 돼요. 근데 했는데 예상대로 이게 빨리 올라와 주면은 다행인데 또 안 움직이고 그러면은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빨간색 양봉 나오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추가 매수를 노리세요. 네. 왜냐면 이 2차전지 쪽이라는 쪽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지금 물려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빨리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